지난 8월 1일 요 8시부터 2일 요 9시까지 도쪽으로 평균 113mm의 비가 내렸으며 특히 함흥시, 신흥군, 락원군, 용광군에서 강수량은 145 내지 307mm를 기록했습니다. 폭우로 강하천들의 물이 불어나 제방이 터지면서 1172호 세대의 살림집이 파괴 및 침수되고 5천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으며 수백 정도의 농경지가 매몰, 침수, 유실됐습니다. 수십 개소의 1만 6,900여 미터의 도로와 여러 개의 다리가 파괴돼서 차들의 운행이 중지됐으며 8,100여 미터의 강하천 제방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8월 상순 기간에도 이제 동해안 지역을 위주로 해서 여러 지역들에서 이제 폭우를 동반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계속 예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로 해서 토양 습도가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또 폭우 많은 비 여기 또 내리게 되면 이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이 피해를 국력 최소화하고 사전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세워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